지구상에서 가장 저렴한 건적을 참고로 무제한 키로수를 하면은 무려 풀정비가 들어갑니다. 진짜로 오늘 영상은 손해볼 거 감안하고 그냥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램빙 김태웅입니다.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다들 힘들죠? 저도 마찬가지로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힘든 이 시국에 이 차만큼은 정말 팔아도 남는 게 없어서 팔고 싶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기아 자동차의 레이입니다. 네 바퀴로 굴러가는 자동차 중 지구상에서 가장 저렴한 견적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냥 저희 랩민에서 서비스로 나가는 차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급한대로 영업용 차가 필요하시면은 레이 이용하시다가 나중에 사업이 괜찮아지시면은 그때 꼭 다시 한번 랩민을 찾아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레이만큼은 옵션 그냥 마음대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밴을 하셔도 되고 승용을 하셔도 되고 그냥 뭘 하시든 상상 그 이상의 가격을 보게 될 겁니다. 단 내비게이션 옵션을 선택하면은 4달이 걸리니까 이왕이면은 그냥 빼고 핸드폰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내비 선택 안 하시면 2달이면 나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트림과 옵션 전달 드릴게요. 경차 풀옵션 필요 없습니다. 가성비는 그냥 가성비답게 제가 추천드리는 대로 그냥 이용하시면 됩니다. 트림은 베스트 셀렉션 하시고요. 옵션은 드라이브와이즈랑 스타일만 넣고 타시면 됩니다. 나는 밴 차량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스페셜 등급에 옵션은 드라이브와이즈만 적용해서 이용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준은 48개월, 60개월, 연간 2만 킬로, 거기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무보증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승용 기준 견적입니다. 미쳤죠? 가격 보시면은 정말 뭔가 남을래야 남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 견적 보내드리면은 여기저기 비교해보시다가 이거 허위 견적이라는데요? 라는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다음으로는 2인승 밴입니다. 말이 안 돼요. 근데 랩민에서는 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인승 밴 차량입니다. 가격까지 쭉 나열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레이가 사실 경차 중에서 가성비는 최고입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해도 공간성이 이만한 차가 없어요. 거짓말 안 하고 중형 세단보다 뒷자리 편합니다. 사업자분들 특히나 판매 영업직분들 밴 타시면 돼요. 이보다 좋은 가성비 없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제한 키로수 견적도 보여드릴 건데요. 참고로 무제한 키로수를 하면은 무려 풀정비가 들어갑니다. 진짜로 오늘 영상은 손해볼 거 감안하고 촬영하는 거라서 그냥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비 품목은 사진으로 첨부드리니까 일시정지해서 참고 부탁드릴게요. 사업자 대표님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저희 랩민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돈 버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힘든 시기 꼭 이겨내셔서 다음번엔 저희 랩민에서 더 좋은 차로 계약하시는 날이 오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주평, 랩민은 레이만 저렴한 건 아닙니다.